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카서스 명품 가이드 대박과 함께 아르메니아 여행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가 멈추었다고 하는 아라트산과 그리고 지하 감옥이라는 뜻의 코르비락 수도원, 그 외에 아르메니아의 고대 왕국 이야기,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위치, 나오는 활동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는 고대 이야기,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세계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고 좀 딱딱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카서스 3구, 그러면 아제르바이잔은 조로아스트교의 발상지라 그러고, 조지아에는 또 그리스 신화의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조지아에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조각,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이 묻혀 있는 곳, 또 아르메니아 역시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조각, 예수님을 찔렀던 롱기누스의 창,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가지고 왔다는 방주의 조각,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유골, 뭐 스테반 집사의 유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사실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또 아제르바이잔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한국 분들이 아니 이런 좋은 유적지와 좋은 자연 풍광을 있었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이 코카서스 삼국을 몰랐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1991년까지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적성 국가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를 또알수 없었으며, 또그 외에도 또 나라들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되겠습니다. 또뭐 더욱이 직항도 없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카서스 3국의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2016년, 17년이 되면서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먼저 말씀드릴 코르비랍이라는 것은 감옥, 지하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이 코르비랍에서 바라보면 바로 여기가 아라라산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 차로는 예레반에서부터 약한 50분가량 이동하면 바로 코르비랍에 도착합니다. 제가 먼저 차렌치의 아치 여기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가르니, 그다음에 여기가 게그하르드죠.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곳이고, 여기서 보면 이 바라봤던 곳이 바로 이쪽 아라라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라라산의 주변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지금 여기 이 코르비랍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아라라산인데요. 이게 보시면 지금 여기 아르메니아입니다. 국경. 그래서 여기로 사실은 아르메니아는 국경이 끝납니다. 근데 지금 이 아라랏이 있는 위치는 바로 터키입니다. 이렇게 터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란의 국경입니다. 이란. 그리고 또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여기가 바로 또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 낙치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요 부분은 또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래서 낙치반의 경우는 바쿠에서 비행기를 타야만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로로는 아르메니아를 통과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낙치반은 올수 없습니다. 이 낙치반이라는 지역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아라라산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멈췄다고 하는 곳이 이 아라라산인데, 지금 보이시는 이 낙치반, 이 낙이라는 뜻이 이 낙이 바로 노화를 얘기합니다. 노화. 그래서 낙치반 이러면 지금 나히치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메니아 발음, 아제르바이잔 발음은 낙치반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낙치반은 노화가 나온 땅 또는 노화가 나온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치반에 가면 실질적으로 노아의 무덤이라 그러는 노아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면 진짜 이 낙치반에는 아주 신기하게도 이렇게 통굴한
진짜 뭐 2m, 3m가 넘는 구슬들이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 관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슬들 같은 커다란 돌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 낚시반 사람들의 얘기는 이게 고대에서부터 있었고,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가 바다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당시에 이렇게 이 다처럼 이 돌들이 매달려 있어서 이 방주가 뒤로 움직이는 걸 잡아줬던 것이 여기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낚시반에 가면 이 돌들도 있고요, 노아의 무덤이 있고. 남녀 한국 사람들이 가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이제 가면 뭐 이렇게 좀그 KGB들,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감시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리고 여기 또 가면 또 특이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산이 있는데, 요건 이제 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고 뱀만 있는 산인데, 이 뱀산은 노아의 방주가 지나가다 이 산을 부딪힌다 그럽니다. 그래서 노아가 화가 나서 확 그냥 이 뱀만 살아라 이렇게 저주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뱀산이 있고요. 이 지역에서 사실은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은 해발 5,137m. 그리고 이 아라랏산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잘 보이는 것은 아르메니아에서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을 원래 이 아르메니아 땅이었지만, 스탈린이랑 터키와의 문제에 있어서 스탈린이 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건 터키 쪽에 있고, 그리고 또 이쪽 지역에는 인근에 쿠르드 반군들, 그러니까 쿠르드라 그러죠. 쿠르드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쪽으로 해서나 아제르바이잔 쪽이나 이란에서 이 아라랏산으로 올라갈 수 없고요. 터키를 통해서 아라랏 산맥으로 해서만 터키 쪽에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아제르바이잔 바쿠, 여기가 트빌리시, 여기가 이제 예레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코르비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로 이제 아라랏산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주변에 보시면 이제 이 터키, 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쪽에 요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아라랏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호수가 세번 호수고, 여기가 이제 터키에 있는 반호수, 요 우르미 호수, 요게 다 이제 아르메니아의 호수였던 호수들인데, 지금 이제 하나는 터키에 뺏기고 하나는 이란에 뺏긴 호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여기 바로 아라랏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르메니아는 이렇게 보시면 여자의 옆모습처럼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여자의 옆모습처럼 생겼고, 세반호수를 아르메니아의 보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귀걸이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보시면 이 3개국, 코카서스 3국과 함께 아라랏산이 여기 위치해 있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이란, 그 다음에 터키, 이라크, 그러니까 이쪽이 다 이제 옛날에 페르시아였던 거죠. 국가, 여기 이제 흑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스피해, 여기가 지중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라랏, 카스피해, 블랙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 이렇게 지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 많으냐, 이 유물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협파가 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많은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들, 이 도망자들이 이 예레반, 그다음에 트빌리시에 와서 많이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두 도시가 바로 또 실크로드상의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앙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탄불로 가시죠. 이스탄불로에서 그리스로 가죠. 그럼 요 길이 바로 이제 이 실크로드가 몇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반으로 해서 트빌리시, 이렇게 해서 바쿠로 해서 배로 넘어가는 육로가 있고, 여기서 테헤란으로 가기도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또 테헤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조지아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서 러시아로 또 가는. 그래서 여기 실크로드의 중요한 지역이었고, 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살았었고, 1991년 이전까지만 해도 조지아는 이 동유럽에 가장 강력한 유대인 유니온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제가 이제, 먼저 가르니 신전에서 말씀을 드릴 때, 로마와 같이 비등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아르메니아 왕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라라트 왕국이었는데 이게 고대 우라라트 왕국입니다. 이 우라라트 왕 지금 요 현대 지도로 해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이 보시면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이 우르미호수 이란이죠. 여기다 이제 반호수, 그래서 시리아, 이 레바논, 여기가 이제 바로 킬리키아입니다. 킬리키아.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향이 킬리키아 다소인데 바로 여기가 킬리키아인데 이 킬리키아 또는 길리기아라 그러는데 여기도 역시 아르메니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9세기에서 11세기까지 왕국이 있었고 결국은 13세기에 이제 완전히 아르메니아 왕국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요 아나톨리아 반도 요 일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비잔틴이었죠. 비잔틴. 이제 로마였다가 다시 이제 동로마, 다시 이제 비잔틴. 요렇게 지금 이제 나라가 있다가 이제 나라가 페르시아에 뺏기고 터키에 뺏기고 요렇게 지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길리기아, 이제 킬리키아라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아주 마지막 아까 13세기까지 남아 있었던 마지막 아르메니아의 왕국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요 잠깐 말씀드린 요 바로 히타이트입니다. 하투사, 여기가 이제 하투사라는 지역이 히타이트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바빌론이 여기 있습니다. 바빌론. 여기는 이제 니네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다메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쿠죠, 현재.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아라랏산. 여기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아라랏산. 여기 이제 세반호수. 이게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민게체비. 요렇게가 지금 현재 조지아.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현재는 요렇게 남아 있지만 보시다시피 히타이트를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와 그러니까 조지아는 역시 왕국 당시에 히타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철기 문명을 빨리 받아들였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여기 하투사, 여기 이제 아라라트 산이 있고요. 여기 지금 티플리스, 이렇게 고대 도시의 이름은 티플리스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티빌리시입니다. 여기 이제 카스피해고, 여기가 바쿠. 여기 있죠? 니네베, 다메섹, 베이루트.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지역을 가지고 고대 근동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여기 티글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게 이제 그래서 이쪽 어디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의 강이 흐르죠. 비손 강과 뭐 티글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또 하나의 강이 있는데 제가 또 기억은 안 나네요. 그래서 지금 이네 개의 강이 흐르는 요 지역이 어디 천국이었을 거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학자들은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우루와 우루크. 우루가 이제 거의 3000년 된 도시, 가장 전 세계에서 오래된 도시라고 할수 있죠. 길가메시 서사시. 여기 이제 우루와 우루크에서 나오죠. 네, 바빌론. 여기가 이제 바로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이죠. 바벨탑.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알고 있는 역사는 강자들의 역사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이나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일방향 이 역사 고대 근동 역사 속에서 있었던 작은 왕국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역사 속에서 이걸 뭐 배울 수 있었던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사실 고대 근동이라는 용어도 유럽에서 가까운 이 아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고대 근동이라기보다 이제 중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동.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동이고 아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란 지금 현재 이란은 페르시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란은 중동 국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랍 국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자기만의
이 페르시아의 자기네는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중해 너머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역에서 발원한 알렉산더가 3세기에 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이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까지 다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흑해 연안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나중에 제가 또 흑해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황금 양털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아선과 아르고 원정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가 배경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갖다 주고 무기 있었다는 지역이 또 바로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세계.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지역이 다 구약하고 관련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뭐 터키서부터 이란, 여기 이제 위에가 아르메니아, 조지아가 있는 지역이고, 여기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 있는데 요 지역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얼마든지 이 조지아까지 육로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신약에 와서는 여기 신약인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 그러니까 터키 이 아나톨리아 이쪽 지금 저 조지아까지 이쪽을 소아시아 지역에 해당됐던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르메니아 국장을 보여드립니다. 이 국장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노아 아라라산이 있죠. 요거 이제 작은 거를 시스 이걸 마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시스는 이 작은 시스 그리고 엄마 시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 바로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걸쳐 있죠. 그래서 이 국장에 지금 노아의 이 방주를 아르메니아는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구소련 당시에 있었던 국장인데 여기 이제 시스, 그다음에 이제 마시스 이거 두 개를 해서 아라라싸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데에서는 이거는 소아랏, 이건 대아랏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국장에 아라라싼이 들어가 있으니까. 터키에서 외교 공문을 보냈습니다. 너희는 야, 왜 니네 마음대로 이 아라라산을 왜 여기 국정에 넣느냐? 이걸 다 빼라. 너 아르메니아네 그 아라라산은 우리의 영토인데 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이걸 가져다 놨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르메니아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너희 지금 국기에 보면 초승달하고 별이 있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국기를 보시면 딱 구분이 되죠. 십자가가 있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 그 다음에 초생달과 별이 있는 국가들은 다 무슬림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그 초생달과 별을 국기에서 먼저 빼면 우리가 국장에서 지우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 뭐 터키가 졌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아르메니아 국기입니다. 위에는 빨강, 파랑, 요건 이제 사실은 자두 색깔, 이렇게 노란 색깔인데요. 이 빨간 색깔은 이 아르메니아 왕국, 그러니까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나라를 위해서 죽은 영웅들의 피의 색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이 파란색은, 포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석류를 얘기합니다. 석류. 석류와 영웅들의 피. 그 다음에 파랑은 포도를 상징합니다. 포도. 그러면서, 아르메니아의 푸르른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두 색깔인데요. 이건 또 밀을 상징합니다. 밀. 그래서 밀을 상징하면 풍요로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메니아 아라라산하고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아르메니아 조지아의 고대사적인 위치, 성경 속에 나오는 위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보시면 이게 바로 작은 아라라, 이게 큰 아라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걸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시스, 마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합쳐서 아라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 학자들은 지금 아라랏산이 노아의 방주가 이쯤에 걸렸을 거라고 해서 추정해서 추적을 하는 쪽이 있고 이쪽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두 개의 파가 나눠져서 실질적으로 지금 발굴들을 많이 하고 뭐 발굴이 됐다 그러는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뭐 얘기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게 이제 바로 여기가 이제 지금 이게 이분이 그레고리오입니다. 그레고리오.
아르메니아를 303년에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그레고리오 1대 대주교가 되겠습니다. 이 1대 대주교는 바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시면 약 수직으로 거의 90m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안에 지하 감옥에 13년 동안 갇혀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